4-11 A1이 여기로 점프하고 A2가 여기로 가고. 근데 이게 동시에 간다 이거지. 이건 자동문. 이건 자동문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도로를 여기다가 땅바닥에 딱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럼 버스가 지나갈 때 이걸 탈수 있으려나?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생각 외로 속도가 빠르네, 차들이. 속도가 굉장한데? 됐고. 그럼 저 차가 버스하고 교행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어? 잘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버스가 살짝 점프하게. 점프를 해도 문제네. 점프를 해도 문제야. 여기서 버스를 받아줄 수 있냐 이거야. 못 받아줄 것 같은데. 예산도 다 떨어졌어. 깼네. 레벨 완료. 그러나 예산 초과, 최대 하중 초과. 와. 이런 방법이 아닌가 본데? 점프다, 점프. 강력한 점프.
너무 민다는 얘긴데. 오케이. 너무 짧아? 하나 더? 오케이. 차는 승용차는 넘어갔어. 이제 버스만 넘기면 되지. 중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근데. 안 부딪히게 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안 부딪히지 않을까? 쭉쭉 걸어주고. 아, 택도 없네. 아, 이봐야 이게 아닌데. 아, 여긴 거의 날라서 가네. 여기는 그냥 거의 날라서 가네, 여기는. 이게 아닌가 본데. 위로 가는 거 혹시 아니야?
어허라. 그래, 떨어지는구나. 아, 위로 가는 것도 아닌가 본데, 그럼. 아, 어디 보자. 아, 아무리 봐도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이런 건힘못 받지.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아씨. 근데 여기 뭐가 바뀌었다고 부서져 버리냐. 아씨. 바뀐 것도 없는데. 요것만 추가했을 뿐인데. 야, 이러다 되겠는데, 이거? 아, 여기 한길더 세울라 그래도 더 세우면 이 승용차가 부딪혀서 넘지를 못하는데, 예산은 한만 달러 정도 남는데, 만 달러를 이용해서 뭔가를 수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승용차가 더 높이 뛰면 도로 하나를 더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존나 약해질 거 아니야.
아깝다. 오, 됐어. 됐어. 여기가 하중 초가잖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하중 초가니까 여기가 하중을 안 받으려면 앞으로 미는 힘이니까 하중 초가니까 여기 로플 하나 걸어주면 로프를 걸어줘도 부서져? 이런 거 걸어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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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와, 어렵게 깼다. 어렵게 깼어. 와, 이 맛에 게임 하는 거지.